안녕하세요. 드라마 리투파 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차은경과 김지상의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제2의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는 와중에 채사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내연녀의 임신이라는 건 뭐 불륜 드라마의 흔한 소재니까 우리 다 예상하긴 했죠. 근데 전 채사라의 임신이 아주 큰 사이다를 선사할 것 같아요. 제이가 채사라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나서 아빠를 버린다 뭐 이런 거 말고 제이를 이용한 거 말고 차은경이 채사라와 김지상을 완전히 법으로 조져버릴 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뭘 어쩌겠어요. 법으로 조져야죠. 이 부분은 뒤에서 아주 자세히 토파보고 먼저 구파트너를 1회부터 다시 돌려보다가 발견한 소름 끼치는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들 한번 보시겠어요? 왼쪽은 차은경과 김지상의 청첩장에 있는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이고 오른쪽은 채사라가 김지상과 찍은 웨딩 사진입니다. 하얀 배경도 똑같고 두 사람이 높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여자 쪽이 다리를 살짝 꼰 포즈, 김지상의 턱시도 스타일까지 전부 똑같습니다. 다른 걸 찾아본다면 김지상의 턱시도가 차은경과 찍은 건 검정색, 채사라와 찍은 건 네이비색이라는 것과 여자가 다르다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없죠. 물론 제작진들이 한 번의 촬영을 끝내버리기 위해 같은 스튜디오에서 찍었을 테니 스튜디오 뒤에 배경이 같은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작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빨리 촬영을 끝내려고 사진을 똑같은 구도로 찍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채사라가 차은경의 웨딩 사진과 똑같이 찍고 싶어 했다는 점을 이용해 채사라의 심리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겠죠. 즉, 채사라는 김지상이 김지상이라서가 아니라 차은경의 남편이라서 빠졌던 거라는 걸 사진을 통해서 극 초반부터 딱 보여줬던 것 같아요. 채사라는 김지상의 집에 차은경만 쏙 빼고 자신이 들어가고 싶었던 거겠죠. 물론 제이도 빼고요. 한편 채사라는 꿈에 그리던 수석실장 승진 후 곧바로 해고당하며 최고의 순간에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김지상에게 자신의 존재보다 딸이 우선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져 오열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랑 결혼한다고 했냐? 주제 파악 좀 해라. 라는 김지상의 말은 제가 들어도 충격적이더라고요. 난 왜 항상 두 번째냐고 묻는 채사라에게 넌 내 두 번째도 되지 못한다, 순위에도 없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또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건 그냥 갖고 논 거다, 이 말이나 완전 마찬가지죠. 사실 주제 파악을 하란 말을 들었으면 여자 쪽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게 맞잖아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계속 사귈 수 있겠어요? 사실상 이별 통보에 가까웠는데 그 와중에 채사라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희열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채사라도 진짜 여간 미친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서 웃을 수 있죠? 자신이 임신을 했다고 하면 김지상이 얼씨 좋다, 결혼하자 할 줄 아나 봐요. 사실 채사라가 수석실장이 된 직후 김지상에게 보낸 문자 화면을 보면 김지상과 채사라가 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사라가 자기야 저번엔 미안했어요. 오늘은 들어올 거죠? 라고 먼저 사과를 하자 김지상이 하나도 미안하지 않은 말투로 나도 미안했다며 들어갈 때 연락할게 라고 말했고 채사라는 괜찮아 내가 잘못했던 거니까 알았어요. 얼른 와요. 보고 싶다 라며 구구절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딱 이 문자만 봐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잖아요. 또한 채사라는 사랑이라고 했지만 김지상과 채사라는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 않았죠. 밤에는 김지상이 제이 때문에 항상 일찍 들어가야 했고 낮에는 채사라가 회사에 들어가 봐야 했고 누가 볼까봐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못했으니까요. 그렇다는 건 호텔, 채사라의 집, 김지상의 사무실에서 보낸 시간들 그게 전부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김지상이 채사라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는 김지상이 그 애가 내 애가 맞냐, 다른 남자애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며 책임을 회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댓글 적어주신 걸 보니 김지상이 진짜로 묶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묶은 후에도 임신이 된 사례들이 있으니 묶었다고 해서 임신이 다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요. 자, 이제 8회 예고편 얘기 좀 해볼게요. 8회 예고편, 제이는 초음파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채사라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초음파 사진일 수도 있고 제이가 차은경의 뱃속에 있었을 때의 초음파 사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높은 확률로 채사라 아기의 초음파 사진 같은데요.
김지상에게 버림받을 위기에 놓인 채설아가 김지상을 자신의 옆에 묶어두고 자신의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이에게 자신이 김지상의 내연녀이고 임신을 했다는 것까지 알려줬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래야 김지상과 채설아의 사이가 더 확실하게 금이 갈 테니까요. 김지상은 자신과 채설아가 제이에게 가해자라며 제이가 항상 우선이기에 제이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채설아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채설아가 제이를 건드려야만 김지상과 채설아의 관계가 완전히 금이 가지 않을까요? 한편 파리 해고에서 김지상은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조사관들 앞에서 어린 제이가 밤마다 엄마를 기다리며 울다 잠들었다는 둥 지금까지 내가 육아를 다 했다는 둥 하며 차은경을 깎아내렸습니다. 팔의 예고를 보니 차은경이 핏대까지 세우며 우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차은경이 채설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 때문에 울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린 제이가 밤마다 엄마를 기다리며 울다 잠들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프고 지난 날이 또다시 후회되어 울었던 거겠죠. 차은경은 채설아의 임신 소식을 들은 후 차갑게 분노할 것 같습니다. 차은경은 현재 김지상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채설아에게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 소장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김지상과의 이혼소송에서 제2의 양육권에 대해 다루느라 채설아에 대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대한 부분이 방송에 나오지 않았어요. 구파트너 사회에서 채설아가 차은경에게 받은 소장의 내용을 보면 차은경은 상간녀인 채설아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솔직히 한 가정을 깼는데 3천만 원이면 너무 싼 값이죠. 하지만 채설아가 자신의 아기를 아빠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 제이에게 접근해서 자신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다면 차은경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죠. 불륜을 저지르고 애까지 만들어서 혼인을 파탄내고 자녀에게 상처를 준 상간녀에게 3천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을 위자료로 청구하지 않을까요? 채설아가 임신한 태아가 김지상의 친자로 확실하게 밝혀진다면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 사실이 바로 입증될 테니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겠죠.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고 차은경과 제이가 받은 충격도 훨씬 큰 상태라는 걸 법정이 고려할 테니까요. 또한 만약 김지상이 미혼 남성인 척 연기하면서 채설아에게 먼저 접근했다면 오히려 채설아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채설아는 김지상이 유부남이라는 걸 완전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또 모든 건 증거 싸움이잖아요. 근데 만약 채설아가 직접 제이에게 초음파 사진을 줬다면 그걸 똑똑한 제이가 차은경에게 보여준다면 그 자체로 딱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증거 수집 끝.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받기 성공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채설아가 법을 알 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라 제이에게 뭔가 직접적인 걸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제이 만났을 때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걸리지 않으려고 제이랑 만나고 있다고 차은경에게 문자를 남겨놨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구파트너는 항상 홀수회차보다 짝수회차에서 더 큰 사이다를 선사했거든요. 즉 8회에서 임신한 채설아가 자신의 아기를 아빠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 아둥바둥하며 사고를 쳐대도 무조건 8회에는 사이다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모 그룹 회장의 아내가 남편의 동거녀를 상대로 30억 원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는데요. 8월 22일에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채설아가 그 정도 급은 아니니까 차은경이 30억을 청구하진 않겠지만 채설아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정도는 팔던지 전세금을 빼던지 해야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위자료로 청구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